FC 안양이 대전 하나시티즌과 K리그2 4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 또한 두 팀 간의 자존심 대결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FC 안양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FC 안양과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FC 안양은 그동안 대전과 23경기를 치러 6승 10무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두 시즌에는 7번을 맞붙어 3승 4무 3패,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FC 안양이 2승 2무로 우세했지만 2020년에는 대전이 1승 2무로 우세했습니다. 대전 시티즌을 홈으로 불러들여 1전을 치르게 되는 FC 안양은 이번 경기를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FC 안양은 대전과의 올 시즌 첫 번째 홈 경기에서 자존심 회복을 위한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이번 주말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안산전에서 저희가 홈 개막전에서 승리를 팬들한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 경기는 반드시 승리로서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두 팀에게 이번 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기선을 누가 먼저 제압하느냐에 있습니다. 동시에 K리그 2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시즌 3라운드를 치른 현재 FC 안양은 1승 1무 1패로 공동 5위에 올라 있고 대전은 1승 2패로 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우영 안양 FC 감독은 승점 3점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승부를 예상하고 골 결정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득점으로 써 있는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하고요. 또 저희도 두 경기째 아직 승리가 없고 대전도 지금 2연패 중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경기는 대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그런 일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라이벌 팀인 대전과 경기를 치르는 FC 안양. 시즌 2승째를 챙길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